다시 또 새로운 일주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고성에서 몸을 많이 올리고 왔어요. 그거를 최대한 유지하게끔 다시 또 숙소에서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한 달 남았습니다. 시합 때까지 한 달. 현재 노장 선수의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오전 훈련부터 차근차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오전훈련 가볍게 마무리하고 이어서 바로 오후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아주 낮잠을 그냥 기가 막히게 잤어.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콘트라베이스 협찬 원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해라 후배들아. 네, 평소에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이번 주는 몸을 살짝 이렇게 떨어뜨리는 주라서 지금 현재 좀 가볍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훈련하는 모습을 보시다가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화요일 오후 훈련 파워스네치 파워클린이거든요. 출발할게요. 네, 최 오늘도 외모 이상무. 탄력 위주의 훈련을 좀 진행했고 오늘 저녁에는 최초로 지금 로브스터, 그러니까 랍스터 바닷가재 먹으러 갑니다. 아주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서 오늘 작살 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싹 이렇게 고급스럽게다가 싹 수송못이 앞에 싹 보이고 바로 앞에서 2.0kg짜리 시켰고 추가로다가 또 68,000짜리 한 600g짜리 좀 시켰습니다. 이제 샐러드 바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무제한 먹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와. 어느 분이 무슨 님이십니까? 배 씨예요? 예. 네, 저랑 동시라서요. 야, 처음 봐. 진짜 처음 먹어. 태어나 처음 먹어. 랍스터 회. 꼬리 부분이거든요. 오. 좀. 왜? 우와. 우와 식감이 미쳤는데? 와 미쳤다. 한번 더. 맛을 올려서 먹어봐. 우와 진짜 천천히 먹어야 돼. 천천히 먹자. 천천히 먹자. 야 최희야 출세했다. 출세했어 진짜로 여러분. 부모는 안 되니까 이거 드시고. 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개 맛있어. 우와 와, 진짜 맛있는데? 랍스터 원 없이 먹는다. 미쳤다. 한 10년 동안 안 먹어도 되겠다. 솔직히 진짜 배부른 소리 같지만
아직 조금 늦게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라면을 주나 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작사를 내버렸습니다. 여기 안에 사료 많이 들어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배부르다. 근데 이렇게 먹어야 생각도 안 나요. 정말. 무슨 얘기예요? 천시씨 카페?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제가 먹고 있는 약들. 네. 아연, 마그비스피드, 홍삼, 소염제, 비타민C, 비타민B, 간장약, 그리고 무조건 중요한 아미노리젠. 오늘 수요일 날씨도 좋고 아주 화창합니다. 그럼 오늘 우주훈련 떠나보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요일 오후를 출발할게요. 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 제가 또 자리를 또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역도장 대청소 한번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본연의 자리가 여기였는데 뭔가 여기에서 하니까 뭔가 중심이 조금 그런 것 같고 너무 주목받는 그런 느낌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네, 이 다위로 옮겼습니다. 거울이 있지만 저는 좀 시선이 위쪽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내일부터 한번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목요일 날 아주 잘 쉬었고 오늘 또 금요일인데 오늘 또 금박 스테이션이어가지고 조금 오전 오후 모두 다 집중을 해서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피곤해. 점심 먹고 1시간 반 정도 잤습니다. 왜 이렇게 근데 가위가 눌리지? 낮잠 잘 때마다 가위로 눌리는 것 같아요. 또 정신 차리고, 네, 오늘도 오후 훈련 빠르게 다녀오겠습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은 여수에 놀러 왔는데 여기 여수에 유월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이거든요. 네, 사람 아무도 없고 이렇게 한적한 놀이동산을 저는 정말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남원의 놀이동산에 추억이 있어가지고 대기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타도 돼. 지금 형철이 이거 부딪혀가지고 완전 사고 났어요. 지금 코피 날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놀이동산은 뭐 요 정도 안전 사고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누무실 와버렸어. 그래도 이게 뭔가 아주 작은 사고지만 뭐 발생했을 때 좀 대처를 좀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루지 타러 왔는데 청도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찡겼어요. 죄송해요. 네.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이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 위에서 안전사고 나와서 지금 119 왔습니다. 네. 핵맛집 바다김밥이고 이게 또 쑥 초코 밀크티. 네. 와이프가 30분 줄 서가지고 이 여수당 초코파이 샀는데 일단 제가 쑥 아이스크림하고 그 쑥 딸기 모찌인가 그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방금 소리 났어. 초코파이랑 비슷한데 굉장히 고급이면서 쑥향이 은근히 싹 올라오는 그런 쑥을 좋아하시는 분들 꼭 여수 한번 가보세요. 아 진짜 맛있다. 새로운 일주일이 밝았고 이제는 시합까지 정확하게 한 달도 다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시합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그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빡세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훈련 출발할게요. 네. 오늘 오전에는 피곤해가지고 가볍게 좀 진행하고 오후에도 앉아서 스네시크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이 안 가시네. 피곤이. 네 그럼 출발할게요. 네 좋지. 이걸 먹어야 마지막에 탄수화물 먹어야 힘을 쓰지. 그래 안 그래? 아 여기 이름을 잠시 익스프레스가 뭐야? 밀리터리 프레스로 가야지. 잠깐. 미경이가 저희 또 크림 파트너 같아요. 그래서 미경이가 크림이잖아.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저희 좀 자고 오후에 지금 점심. 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고문디 식당. 아주 즐겁게 오늘은 최이야가 가장 못하는 박스에서 진행하고 오겠습니다. 네, 최.
차가 새 차라서 이거 씌워놓은 게 아니고 위에 벌을 키워가지고 벌똥이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벌똥 맞으면 차 부식돼 버린다고 해서 배문 선수도 이거 씌워놓고 지금 다 선수들이 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씌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서서히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몸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이빨 스테이션을 하면 몸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 희한해. 네, 그럼 이어서 수요일 오후 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타! 오늘 저녁은 짜파게티. 내가 요리사는 아닙니다. 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 오늘 또 역시나 쉬는 날이어서 여기 또 오롯이 우리만의 소우주. 네. 끝인가요? 이거 사이가 누구야? 도저히 못 먹겠다. 와, 저희가 어저께 제 고프로 영상으로 못 찍었는데 그 포켓몬스터 로켓단 그거 있잖아, 큰 거 요새 나오잖아요, 유행하는 거. 그거 먹방 찍어가지고 저녁에 좀 많이 물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방 안에만 너무 있으면 몸이 좀 처져요. 그래서 좀 내일 훈련을 위해서라도 여기 경산에 남매진가 하는 데인데 산책하기가 아주 좋게 돼 있어서 오늘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공원도 잘 돼 있네. 이게 여름에 물 나오고 이런 데네.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니. 네, 좋네요. 네. 저희가 그냥 시합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걷고 그 다음날 시합을 뛰면 좀 괜찮은 편이에요, 몸이.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저희 실험 아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내일 만약 운동 둘 다 죽쓴다 그러면 다음부터 없어요, 걷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길이 이쁘게 잘 돼 있네 여기. 조성을 잘 해놨어. 땀 보이십니까, 땀? 지금 저희가 이게 영상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한 바퀴 거의 다 돌았어요. 이야, 제가 딱 정의를 내릴게요. 역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걸어야 적당하냐, 그 허리가 말리는 느낌이 있어요. 허리가 말린 느낌, 걷다 보면 그때 딱 중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바로 저녁 식사 호랑이 대패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우나까지 갔다가 호랑이 생대패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먹느라 지금 찍지도 못했어 지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거 엠바사, 엠바사 이거 또 저거 뭐냐, 주짓수 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엠바사, 이걸 또 두 캔이나 제가 먹어가지고 얼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하루는 오늘을 위한 몸 관리를 잘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훈련 출발할게요. 네. 오늘 점심은 육개장이랑 분국히. 그래도 오늘 오전에 프레스 144kg까지 오랜만에 밀고, 또 뭐 스쿼트랑 다른 거는 좀 가볍게 진행을 하고, 최대한 다른 선수들도 제가 최대한 촬영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금요일 오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오늘도 네, 오전 훈련이 있습니다. 오전 훈련 빠르게 하고 바로 집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차차 감사합니다. 선수들 다 같이 저기 기억자들이 가볍게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부곡 크라운 호텔 갑니다. 여주.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 이제 큰 침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 왠지 느낌이 바로 앞에 수영장 보일 것 같아요. 오! 바로 앞에 또 이렇게 수영장이 싹 보이고, 이렇게 이쪽으로 통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애기들 싹 재우면 되고, 여기에서. 보여? 뭔데? 이거 봐봐! 봐보라고 이거. 네이클로버? 오! 짜잔! 네이클로버. 저 오랜만에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선글라스 하나 조져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